김서방입니다. 설거지할 때 싱크대 보시면 이 턱이 엄청 낮아요. 집에 있는 것도 그렇고, 우리 이제 숙소에 있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설거지 후에 싱크대를 막 청소하고 물을 끼얹으면 이리로 막다 넘어가지 않습니까? 또 이쪽으로도 넘어가고, 뭐 이리로도 넘어오고. 여기는 그나마 좀 덜해. 근데 여기도 이쪽은 턱이 작아서 막 넘어옵니다. 그래서 이 턱을 좀 높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뭐가 생각이 났냐면, 이게 뭐냐면, 우리 그 계단에 미끄럼 방지하려고 이렇게 생겼어요. 계단 턱에 이렇게 이제 본드로 계단이 있으면, 계단에 이렇게 끝에 쪽에다가 턱을 이렇게 본드를 치해서 이렇게 잡아주는 거, 그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이게 이제 좀 높아, 길어요, 이게. 그래서 요만침 정도를 잘라내서, 이렇게 양면 테이프로 붙이면,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요. 제가 한번 쭉 잘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위를. 쓰는 게 낫겠죠. 네, 여기 밥 주세요. 이제 저기다 주세요. 자,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게 뭐 딱딱한 재질이 아니라서, 뭐잘 넘어가고 제껴줘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되면 생각인데 물 청소가 훨씬 쉬워지고 물도 나갈 일이 없게 됐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에 청소하는 것만, 이렇게 쉬워져도 이게 얼마예요, 이게. 오래도록 쓸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생활이 불편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문상 김서방이었습니다. 비빔면을 해 먹었는데요. 여기가 도마를 놓고 쓰는 자리라서, 이게 이렇게 휘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데, 다행히 이렇게 휘어져서, 물 청소할 때도 물도 맞고, 시원스럽게 청소할 수 있죠, 이제? 그리고, 깔끔해졌다. 얼마나 쓸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막 쓰기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문상 김서방이었습니다. 이게 스펀지라서 물을 머금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이게 접착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스카치 테이프로 제가 스카치 테이프로 이렇게 쫙 붙였어요. 이 앞에까지 나오게.
나중에 지저분하면 스티커 제거제 한번 뿌려서 싹 청소하고 다시 붙여도 됩니다. 아, 이러니까 되게 오래 쓸것 같아요. 그리고 청소하기도 편하고. 설거지는 항상 이렇게 밀려있네. 문상 김서방이었습니다.